연구생은 유일하신, 경미, 할래? 내가 먼저 할까? 경미, 못 보는 사이에 얼굴이 되게 밝아졌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살맛나죠? 닮았나? 왜냐면, 내가 뭔가 나보고, 내가 목사님 보고 좋아했었던 것 같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절 보고. 뭐 내가 목사님하게 했던 그 반응을 똑같이 해, 날 보고. 신기하죠?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네. 봐봐. 오빠도 남잔데 목사님을 그렇게 맨날 반하고 막 사랑하고 그렇게 막 노래해서 어떨 때는 잘못 들으면 여자가 나를 그래 그 언니가 여자잖아요. 근데 봐봐 오빠도 그다 남자들도 목사님한테 다 맨날 반해갖고 막 맨날 그한 사람 좋다 그랬지. 나도 목사님 좋다고 맨날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너무 하늘에서 온 그런 아브라함 마음을 가지고 오신 언니가.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줄을 나난난뭐나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저가. 아 신기한 너무 살맛나잖아요. 아멘. 너 얘기하자면 되게 10년 동안 진짜 힘들었거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야 나만. 근데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저에게. 찾아오면 쉽잖아요. 아멘. 찾아오면 쉬운데 나만 안녕하세요. 찾아다녔거든. 제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죠? 네, 오빠는 쉬어야 돼요. 예수는 내가 할게.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개념에 없는 말인데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예수는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사람인데 십자가 가기 전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성경을 듣고 보면서 알아지는 게, 니고데모가 바로 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그 빌립이 나고, 죽은 나사로가 나고, 이 세상 마지막에는 부활할 겁니다 하고 고백한 마르다가 내 자신이고,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고, 내 안에는 이 부활이라는 이 부활 생명이 어떤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담의 대표자들이구나. 선악과 먹고 살았다나 죽은 자로 살고 있는 아담의 대표자들이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죽은 줄 몰랐지. 내가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몰랐지. 이제 살고 보니까 아, 내가 살았다나 죽은 자로 살고 있었구나. 그냥 무덤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요. 아, 내가 살았다나 죽은 자구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가 바로 나로 오셨구나. 예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라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따로였는데 따로 국밥이었는데 그래서 주님을 은혜가 감사해서 대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따랐었는데 막상 죽는 자리에 가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라. 따로따로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다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바로 죽은 저 사람이 바로 나네.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지만 바로 산 사람이네. 저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네. 아, 여기서 이제 완전히 연합이 되니까 예수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아, 예수께서 말씀으로 내게 오셔가지고 바로 내 자신으로 살고 계시네. 그래서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내 자신이네. 이제 이렇게 하나로 알아졌으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그 율법이 노아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지만, 여기까지는 요단강에서 끝나야 되고, 요단강에서 죽고 다시 나야 돼. 죽고 다시 나야 우리가 완전히 예수 구속이 바로 나를 위한 구속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내 자신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가 바로 내 자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살고 싶어서, 우리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린 양으로 지었다고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인 줄 몰랐어. 근데 아, 우리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숨이 코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으셨더라. 그래서 우리 사람을 어린 양으로 지었구나. 우리는 이게 선악의 개념이 있으니까 또 육체는 어린 양인데 우리 마음은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으로 살았는 거야. 천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인격이 딱 들어오니까, 아, 이게 이기기를 다투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아, 우리가 한 사람으로 지으셨구나.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 어린 양, 어린 양. 그래, 어린 양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서 여기서만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만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모두 한 사람이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아름답구나. 사람이면 되는구나. 나는 그 사람이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개념을 알기 전까지는 짐승으로 살았겠지, 짐승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것을 딱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고, 짐승으로 자꾸 이기를 다투잖아, 모든 면에서.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산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천사 앞에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불렀구나. 그래서 상속자고 사람이 그렇게 정말로 존귀하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들. 왜 내려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항상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 거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 그런 생각이 있었는 거라. 그런데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 사람을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쓰나 안 쓰나 상관이 없는데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들이다. 산자다.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안식을 하게 되고 우리도 안식하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게 되고 우리도 사람인 것이
그렇게 저주스러웠는데, 부끄러웠는데, 천사 앞에서. 너무너무 당당한 거라, 너무너무 사람인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라. 벌거벗어도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라.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고, 사람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들이 딱 되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너무너무 당당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천사의 종으로 살 때는 인간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항상 천사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부끄럽게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비차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날로 경미도 갈수록 얼굴이 훤히 밝아졌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지만 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형님도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데 이게 형님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구나,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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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사람의 육체가 있는 한 계속해서 오시고 오시고 또 오실 거라는 것을 알아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누린다는 게 너무너무 복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일 쳐가. 아, 언니, 네. 언니 해야 되겠다. 언니 일 가니까. 네, 지성천에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중입니다. 네. 아, 네, 꼭 있지만 알면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진 그 자리에서 오빠가 한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아멘이 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잠시 그 무슨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생명과를 예배하신 것은 양식이 다른데 내가 먹지 못하는 그 양식을 먹는 바람에 사건이 일어난 건데 아멘. 이제라도 뭐 양식을 제대로 잘 먹어야죠. 아멘. 근데 아직까지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면은 예수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만 먹으면은 또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는데 또 여전히 이 자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선악과도 먹고 너그러운 생명과도 먹고 뭐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분란이 끝나는 그 자리가 정말 그 예수의 그 죽음 안에 포함될 때, 비로소, 아, 내가 이탈했구나. 내가 양식을 잘못 먹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또 알게 되는 거죠. 또 아멘. 알게 된다고 해서 또그 생명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또 희한하게 또 생명에서 또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다시 이제 눈뺨을 쳐다봐서 살아나는 것처럼 또 십자가에서 내 위치를 또 발견했을 때는 또 즉시 복음처럼 즉시 또그 자리에 또 생명이 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그냥 우리는 늘 생명이 느슨하게 함께 사는 것 같고 너도 나 사람, 나도 사람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지어진 그 자리만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자리만 우리가 지킨다면은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 영식의 바보가 아침에
내가 이 플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잔잔히 있으면 된다 그러더라고. 아멘. 취하다시니도 주님이시여, 걷어가실 분도 주님이신데, 그 생각이 하니까 또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내 안에,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전 아멘. 도착했어요, 이제. 아멘. 네, 저기 오빠 사람으로 사는 게 쉽고 또 그리스도 생명 있으면 그걸로 사는 게 쉽다고. 그래서 아멘. 우리 어려 힘왜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는 게 쉬운 그런 세계에 오고 죽는 것도 무서웠거든 저는. 세상 사람들 다 죽는 거 무섭고 죽기 싫어하고. 사람도 무섭고 그랬는데, 부활생명 있는 사람은 사람도 안 무섭고, 그리고 죽는 것도 안 무섭다고 그러셔. 두렵지 않다 그러시네. 똑같이 오빠 교회를 다녔는데, 김기동 목사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다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단 말을 막 하잖아요. 50대, 60대도 막. 나는 그게, 나도 있다 보면 저렇게 되겠구나. 죽는 게 엄청 무서웠거든요. 똑같이 근데 김기동 목사교회 다녔는데도 똑같아. 하는 거는 죽는 거 두려워하고. 응. 왜 오빠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도 노선이 다른 데 있는데 나는 그렇게 불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서 이 노선으로 이렇게 오게 했다는 게 엄청나게 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생각이 들고 딸이 나랑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너무너무 안 만져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관심을 갖는 거지. 예, 수요일날도 줌을 틀어, 저기 줌에서 막 수요집회 하니까 간증들 나와서 막 하니까 앞에 가가지고 핸드폰 앞에 가서 이렇게 막 보고 내가 이제 한마디씩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너무 그 저기 이렇게 딱 가는 거야. 그냥 흘려듣질 않고 뭐가 딱 가는 거야. 우리 세계는 죽어도, 그리고 나 따라서 딸이 한 5번은 교회 왔었어요. 죽어도 이렇게 여한이 없는 이 세계에 이렇게 사는 게, 저도 죽으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을까? 나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 나도 그럴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날이 이제 그게 또그 자리가 곧올거 아니에요. 나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고, 교회를 들어온, 어릴 때부터 죽는 게 무서워서, 교회에 들어온 이유가, 그래서 사후세계가 무서워서 온게 되게 크거든.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이게 난 너무 무섭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도 그랬지만, 그래서 온 저기 이게 많은데, 다 뭐, 죽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간증 들으면 다 죽는 게막 여한이 없대. 그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 세계예요, 오빠, 그쵸? 너무 엄청난, 이건 너무, 와, 이 생명은 진짜 대단하고 엄청난 생명이구나. 그럴 때마다,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하나님 세상에 나는 너무너무 나를 그렇게 목사님 보듯 내 생명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나 이렇게 생길지 몰랐거든. 와, 너무. 이거 흔하지 않은 일이래요. 저는 그렇게 해서 몰랐는데, 이런 일 흔하게 있을 수가 없대. 오빠, 와, 내가 목사님에게 했던 그 반응을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오, 이거는 흔하지 않다니까 내가 다시, 이거 막, 다시 막 얘기하게 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아유, 계속 피곤하지 않다고 막 그런 얘기 막 하는데, 오빠, 이렇게 사니까 이제는 안 피곤해. 피곤하지 아멘. 않겠어. 사는 게 항상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오, 이렇게 매일매일 신나고 재밌고 막 이런 세계가 있는데, 피곤이 어디 있겠나? 재밌고 막 이러는데, 피곤이 이제 많이 없겠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란다. 영생을 누리니까 기쁘지. 아멘, 아멘. 오빠 맞아요, 아멘. 아, 딱 맞네. 출근 중인가 봐요. 예, 운전하고 있어요. 조금만 반갑습니다, 있을게요. 사장님. 어떻게 켜야 얼굴이 보이는가 모르겠. 옥사님, 옥사님. 옥성이도 얼굴이 훈훈하네. 근무 중이구나. 근무 중이라 안 되겠는데. 아, 아, 말이 안 나왔네. 나는 말 시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유전받아 사는데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약 아멘. 500입니다. 아멘. 신나요? 우리 집에 너 아멘. 보이고. 성이 성희 선생님 아이다. 그만 하나님의 아들들, 엄마도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진짜 나는 아, 이 세계가 열려졌다는 것은 기적이요, 기적. 나는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늘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게 내가 매여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자유, 모든 것이 해방. 두 삶이 살면 뭐 최고지 뭐. 뭐 아멘. 딴게 뭐가 있어요? 사람 사는 게 별다른 게 없잖요. 복수. 아멘. 신나요. 말씀 다 아멘. 하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만 제대로 하면 교회 생활은 아멘. 100%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이 옥선이다. 아멘. 아멘. 그것만 외치면 된다는데. 그보다 얼마나 간단하고 폭대노. 아멘. 너무 거기에서 모든 게 해방돼버리니까 즐거운 거지. 나는 루세 후손이다. 루세 후손. 나는 루. 내가 나옴이고 루시고 보아스를 그 뭐지 이삭 죽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열린 거지. 아멘. 오, 얼마나 좋노. 루시네. 난 항상 옛날부터 난 룻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거듭나붙구나. 싶더라. 완전 뭐 끝장나는 거지 뭐. 보아스 만나서 안식 할곳 생겼고, 머리 대신 남편 안에 내가 안식할 곳 생겼고, 하나님 만나서 거처할 곳이 생겼고, 이보다 더 뭐, 자유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중에 대박이지. 그 모든 영과 육이 자유를 누린다는 건, 이거는 진짜 아무데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람, 그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없으니까, 그, 뭐,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항상 문제 있지, 내가. 맞아, 맞아. 내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걸림돌이 되는 건 항상 내가 붙어 있으니까. 아, 내가 내를 살아가면. 버리뿐만, 내를 버리뿐만 완전 최고짱, 최고짱. 우리 엄마도 최고짱. 여도 권사님이라, 권사님. 권사님이고,
아들 둘이가 다 장로고 일반 교회 장로고 내가 권사로서 모든 일을 거기에서 매여가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이제 안 그건 내가 아니고 나는 진짜 하나님 그뭐 죽고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 그 인생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왜뭐 세상에서 율법 아래서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고 참 밤잠 안 자가면서 매달려가 그랬는데 아무 소용없는 그런 기억은 뭐그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이지 그래 생각하면 뭐 그것도 감사하고 아멘. 그게 아니랬으면 내가 뭐 하나님 믿을 수 있나 내가 힘든 과정에서 뚫고 나갈 길이 없잖아 그래도 거기서 그것도 이제 만났으니까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길도 열어주시고 진짜 아멘. 보아스를 만나는 그 통로가 그 길을 통하여 온 거라 아멘. 그렇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부 과정이 다 필요해. 그럼 광야 생활이 있었으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지잖아.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참 보았습니다. 아, 그게 내가 기억을 해봐. 내가 최고 좋아하는 건 내가 루시라 그랬잖아.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따라서 가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리라. 곧 뒤에 차고 잊어버린다니까. 찬송과 중국어 그거는 갖다 피놓고 계속 배워. 내가 그걸 계속 또 외웠는데, 또 내가 계속 그게 너무 내가 피를 꽂혀가지고, 밤낮으로 그것만 했는데, 또그뭐 정세를 할라 했겠다. 그러게 내가 3절에 보아스 만난 후로 복음자리 찾았고 머리 대신 남편 안에 안식하고 생겼네.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되었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자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셨네. 아멘. 이긴 완전 내게라, 내거라. 내가 보아스를 만나고 남편 대신 그 아내 머리 대신 남편 안에 내가 안식할 곳 생기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줬고 그런 내가 은혜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항상 하나님은 내가 내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 당신의 그 옷자락에 내가 덮여지기를 원하는 인생이고 그, 아멘. 뭐, 그보다 그 말씀이 완전 내라니까. 나의 아멘. 소망이고, 나의 희망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현실이지, 이제 간증이고, 실체지. 나의 간증이고, 내 그것만 하면 되겠다. 나의 고백이고. 또 상훈 형제가 내가 그 갈망하는 그또 성경책. 내가 여기는 성경 찬송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원래 그 기분이 너무 좋은데 찬송도 할 줄도 모르고 막그 개사를 하니까 뭐가 뭔지 하면서 띠문띠문 그래도 갔지만은 그 이삭을 주워 먹으니까 진짜 이삭 주워 먹으니까 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런 아멘. 사건이 터지네. 아멘. 그래서 그 성경 저 찬송과 줘서 너무 상훈 형제 감사하고. 그건 아버지요. 전에 거는 내가 옛날 거는 내가 그거 누가 이제 프린트 해가 그거 하나 두개 받았는데 내가 기타 친다고 코드 잡고 그거 기타도 치고 뭐 하모니카도 불고 뭐 오만 거다 했는데 그것도 할 시간도 그것도 소용없어.
지금 현재가 기쁘니까 뭐. 아멘. 아멘. 말씀해 주소. 간증도 해주고. 오빠도 말씀 안 끝났죠? 다 끝났다. 다 끝났다고 사모님도. 내가 오늘 어제 집에 가가지고 아침에 그 7시 반대가 내가 틀락할 때그요 오는 시간이 돼가지고 집에 와가 뭐 할머니를 좀 보고 뭐 저거 정리하고 보니까 한 8시 반인기라. 아,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이라도 뛰어 들어가야지 하고 그랬더랬다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아멘. 아멘. 쌍훈 형제도 뭐 한마디 해주소. 네. 응. 황장로님 어디 가시오? 잘 듣고 있습니다. 배아파. 난 찬송이를 한곡 할게. 오, 땡큐. 오케이. 내가 하는 거면 따로 하지. 화개장터. 화개장터. 응. 나 화개장터 작년에 가봤는데, 화개장터. 어디고, 전라도. 옛사람과 옛세계를 바로 가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하네 임마누엘 충만하네 모두가 먹고 사는 우리 주 예수 교회 안에 넘쳐나네 죽고 다시 산 부활 생명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온전하신 그 인격 우리 양식 되참 양식 나눠 먹고 모두 자라나 하나로 연합하여 교회 세우네 아멘. 부활생명 충만하네 모두가 먹고 사는 우리 주 예수 교회 안에 넘쳐나네 죽고 다시 산 부활생명 아멘. 하늘과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한주 예수 세워주신 몸된 교회에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불러와 새 생명을 펼쳐놓고 잔치를 하네. 마음 열고 사보세요. 사시면 모두 모두 수지 맞아요. 아브람 죽고 예수 사는 새 생명 장터인 우리 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완전 아멘이네. 그 언제 그렇게 또잘 개사를 만들었습니까? 화개장터에 여기 교회가 성경책에 다 있다. 있다고? 아, 그 찬송에. 찬송과 그 교회도 노래방에 다 있어. 아, 그 좋은 나꼭잘 한번도 못 있어. 들어. 운전 중이네. 운전을 안전하게 해야 돼, 항상. 듣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지.
난이 시간에 항상 출근길이에요. 아, 안녕하시오. 예, 평균 시속 들어오세요. 60km, 끝 단속 중입니다. 운전하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 안전하게 해, 안전하게. 맞아, 안전 운전이지. 아니, 나는 캄캄한 사람이 있으면은 밝은 데로 나오시오라는 얘기는 할수 있지만, 다 밝은 데서 노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멘. 찬송밖에 부를 게 없어. 아멘. 아,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죽은 예수 그 생명을 유전받아 산다는 것은 참 넘복되지만은 또 십자가에서 그 내려오지 우대동맹 못한 파고다발 지역입니다. 그 자리가 약 반석이잖아. 5m, 평균 시속 그 60km, 안에서 이제 만나가 교제하는 건 이게 한계속 정말 총력 지점입니다. 교제하는 막가 그리스도로 교제하니까 야 이거 완전 대박 났다. 진짜 대박 난 인생이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살수 있다는 얼마나 행복하겠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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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항상 이그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디에 통하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잖아. 내가 있으면 뭐 내가 늘 뛰어나가니까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는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만이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기가 쓰시는 거잖아. 그리고 그 생명으로 그냥 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뭐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저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뭐남 저거 할 것도 없고 그냥 내 주신 이대로가 참 감사합니다 이래 되고 내가 뭐 똥을 푸든 뭐뭘 하든 늘그 안에서 있으니까 늘 당당하고 감사하고 아멘. 자존감이 넘치는 인생이고 아멘. 행복한 그런 거 그런 인생입니다. 아이고, 배 아파. 약간 그만 먹을게. 엄마, 고마워. 엄마, 이렇게. 오줌을 처방을 그냥 좀 싸. 오줌 싸, 괜찮아. 오줌 싸도 돼. 응? 오줌 싸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다 주셨어요. 아멘. 사고 아멘. 다발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약 300m 앞 시속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많이 있는데 아무도 간증 안 하십니까? 순결히 출근했고 순결은 경미 했고 다 했다 다 이걸 다 했어. 너무 일찍 끝났네. 내가 막차로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아멘. 항상 힘이 넘치고 아멘. 아멘.
내 말소리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약 5m,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단속 구간이래요. 굳이 그 영시경 오늘 그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노선이 다르다라는 얘기이고, 내가 영시경을 처음 만났을 때 영시경하고 나하고의 노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영시경은 말은 타고 나갈 지역입니다. 가나안에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길이 어느 방향인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광야에서 아침에 자고 나서 일어나면 바람 불고 나면 길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너무 내가 성경은 모르지만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어떤 곳인지 몰랐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약 5m, 시속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60km 구간입니다. 그 정도로 이어서 보시겠어요?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그래, 구간입니다. 거기는 부자는 못 들어간다 하니까 뭐 가난 그런 모양이다,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보시겠는데, 근데 내가 사는 곳은 가난이어가지고 여기서 딱 구별을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면, 주인공이 틀려요. 아멘. 광야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좋아요. 하나님과 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아멘.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 약 400m, 시속 하나님이 안 60km, 계시는 과속 곳이에요. 신호위반 이거 단속 이게 구간입니다. 애매하지만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거든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는 우리를 불러요. 그럼 어디로 부르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른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느 노선에서 어디에 지금 멈춰져 있는가? 그건 전부 하나님을 믿는 광야에 있어요. 아멘. 근데 거기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 얘기하면서 희한한 일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나 밖에 있어요. 아멘. 무소부지하시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개념이 좀 모호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함이 자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아멘. 근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그 사람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것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를 따르라. 그건 기본이거든요. 나는 처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한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짐이 없는 사람이 나를 부르는 거를 내가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그 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고 나서 노선이 바뀌었죠. 세계가 바뀌었어요. 짐이 아멘. 많은 사람들, 그것은 애굽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짐이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내 짐이 예수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 곳, 그곳이 가나안이거든요. 어느 장소가 아니고. 아멘. 그래서 나에게는 짐이 다 내려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영시경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 애굽에는 막잘 먹고 잘 살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시경은 하나 큰 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계는 율법이 내 짐을 또 하나 더 짊어지게 만들거든요. 아멘. 그래서 율법 속에서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영시경을 딱 보니까 너무 내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영시경, 형은 어둠이요, 이제 이 말을 하게 됐죠. 너무 희한한 것은
어둠은 언제 없어지냐 그러면 가나안에 왔을 때 없어져요. 아니, 어둠은 애굽에 전방준비를 있는 잘하고. 사람도 어둠에서 살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광야에 나온 사람도 어둠에서 살아요. 아멘. 언제 빛 가운데로 오게 되는가? 그빛 가운데로 왔다. 이 말을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아멘. 요단강에서 어둠이 죽어버리고 씻어져 버리고 이것이 죄가 씻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아멘. 가나안으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이 된 다음에는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광야였구나. 그것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의 말씀을 봤다, 알아들었다, 만났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내가 소경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내가 짐이 있는 사람으로 발견이 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발견이 되고 그 사건이 성경에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울만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거나 따라간다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어요. 언제 죽어 있는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시속 이후의 50km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단속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산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어떤 산 사람인가? 새로운 씨로 오신 분. 나는 처음에 새로운 씨라고 그러길래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새로운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 씨예요. 씨라고 할 수가 없죠. 죽어버렸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씨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가 뭐 구육간에서 뭐 말구유에서 뭐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이런 모든 거 요셉하고 잠을 잤느니 안 잤느니 이런 거 안들 모르는들 의미가 없어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아 내가 죽어 있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씨가 왔다는 걸딱 알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처녀에게서 낳았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때에서야. 왜 이게 처녀에게서 난 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면 요셉의 씨는 죽어 있는 씨예요. 요셉하고 잠을 자서 만약에 나왔으면은 예수 자체가 이 땅에 새로운 씨라고 할 수가 없지요. 아멘.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완전하게 새로운 씨예요. 언제 그걸 느끼고 알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부활을 하고 나서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옛날 씨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애굽에서 살면서 주먹을 미드라 하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빌면은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는가? 나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면 되지. 예수의 이름으로 빌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예수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한테 갈 필요도 없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예수라는 사람 안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나한테 다 해결을 해줘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뒤에 아멘. 하나님한테 가면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어놓고 심이 좋았다는 자리가 이런 자리이군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광야에서는 나의 부족함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기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 안에 딱 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한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라는 사람 안에 복이 넘쳐나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나라는 사람이 가나안에서 복지를 충분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이제 노선 문제거든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광야는 잠깐 지나가는 길이지,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있잖아요. 뭐를 지금 기다리고 찾고 있는가? 사후 하고 나갈 세계예요. 지역입니다. 이 성경이라고는 말씀이 얼마나 정말 복잡하고 헷갈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죽어서 심판받고, 그리고 부활한다. 이것은 사후 세계로 이제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 사후 세계가 아니에요. 그게 아멘. 뭐냐면,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 과일을 먹으면 정녕코 죽으리라 했을 때그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지 않아요. 단지 영식이 형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꺼냈듯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이라 하니까 뭐 희한한 뭐 영적인 세계, 뭐 혼적인 거, 뭐 영적인 거, 귀신스러운 거 이런 게 아니고, 난잘 모르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세계에서 그것이 그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아멘. 아멘.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작 죽은 자다. 그것은 내가 목적이 없는 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그것이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무 효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은 사탄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요단강에서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숨이 죽고 살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이 아멘. 상태가 되는 것을 선악과 침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아멘. 원래 침례는 요단강에서 받는 것이어야 돼요. 요단강에서 무슨 침례를 받는가? 선악과를 먹고 사탄을 따라가는 세계에서 그 사탄의 세계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내가 부활하는 하고 것이거든요. 나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가 주인공인 가나안에 와서 내가 예수를 형님으로 따라가는 세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 영식이 형은 어떻게 보이는가? 형, 어둠입니다. 형제님은 어둠입니다. 나는 성경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신약이라고 하는 거, 구약은 다 배워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니까. 그러나 신약은 배워가지고 아는 책이 아니에요. 신약은 뭐냐 그러면, 예수와 3년을 살았던 사람, 내지는 그 밤의 세계에서 만난 바울이 써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써졌느냐 그러면,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라는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 다른 말로 그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돌들의 세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신비에 새겨져 버린 사람들이 적어놓은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도 이건 알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느냐 그러면, 아, 신비에 나도 새겨졌어. 나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 틈에서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지금도 누리고 살고 있어. 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 말인 것이거든요. 아멘. 이게 나도 정말 좀 70억 인구가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아프가야 되는 게. 길을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할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봐라. 나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만 내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할수 있는 말이 아니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 너는 선악과, 아프리카 사람이 배만 뻘떡해가지고 단백질 부족한, 그래도 계속 영양이 부족하니까 계속 먹고 싶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정말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치리라. 그것이 누군가, 그것이 나가 돼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모든 갈증 나 있는 인생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너도 나같이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치리라. 이런 세계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고 나 자신의 씨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노선이 다른 세계, 갈급한 세계에서 넘치는 세계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개도 여는 것도 이것도 안 여는 것 같다. 없다. 시속 70km 아멘. 걸리는가 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